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2019년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리어 앰프스의 이펙터 문샷 게르마늄 프리를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샷 클래스의 게르마늄 프리는 트래블 앤 미드 부스트용 프리라고 하네요. 빈티지 게르마늄 프리앰프 서킷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으며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질감의 톤을 제공을 합니다. 두 개의 노브를 사용하여 직관적이고 쉽게 컨트롤할 수 있으며 엄청난 레인지의 음색이 특징인 페달입니다. 특히 앰프의 프론트엔드를 미는 느낌으로 사용하게 되면 환상적인 텍스처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트래블 미드 노브는 페달의 트래블 미드 부스터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스트로 사용이 가능하고 AC128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미드레인지에 더 많은 그릿한 질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샷이 서킷에는 전압 인버터가 탑재되어 있고 안정적이며 일정한 사운드를 유지를 하고요. 단독 사용 시에도 뛰어난 톤을 제공을 하지만 다른 페달과 스태킹할 때도 대부분 페달과 잘 매치되며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리어 앰프스의 모든 페달들이 다른 페달과 매치를 시켰을 때 굉장히 뛰어난 궁합을 보여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나 이 문샷 게르마늄 프리도 스태킹을 했을 때 잘 매치가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앰프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 트래블 미드 로브, 트래블 미드 부스터 양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꺼끌꺼끌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많은 이펙터 브랜드들이 그렇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부분이죠. 이펙터를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앰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앰프라는 주제 어떻게든 밟았을 때 앰프와 가장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앰프에다가 이펙터를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앰프의 사운드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면에 있어서 바로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잭슨 오디오랑은 달리 그죠. 약간의 이제 색깔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색깔이 있지만 이 앰프가 이제 크랭크업 되기 직전 지금 그 이 지글지글해지기 직전 사운드를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여기서 트래블 미드 노브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뭔가 벌써부터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약간 더티 사운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이 그릿한 질감이라고 표현을 3분 설명에서 해줬었는데 그런 느낌이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뉘앙스에 굉장히 잘 반응한다. 맞아요.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네. 저희가 요거를 좀 더 높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고 있죠. 지금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앰프 그 약간 불타는 그쪽으로 그렇죠.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끝소리가 이제 다 올려놓으니까 약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랑도 같이 매치업을 할 텐데 이 앰프를 표방하고 있는 디스토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달 위에서 독보적인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는 페달 위에 묻혔을 때 바로 요 사운드를 부스팅을 해줄 경우에 굉장히 이 그렇습니다. 크랭크업 된 사운드와 비슷한 질감이 연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시계즈 먼저 네. 단독적으로 들어볼게요. 일단 시계즈 다 12시입니다. 어제 그 설레. 저는 약간 비슷하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독적으로 쓰는 거 말고 꼭 다른 페달과 함께 써라. 함께 해라. 이런 느낌 드네요. 네. 어떻게 되죠? 네. 여기 좀 아까 뭐 끄면 그러니까 물론 시계제를 쓸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크랭크업 된 요즘 여러분들 플레이어스 가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두텁고 레인지 넓은 감을 쓰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페달과 EF는 이 지금 문샷은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얘네 그 이 정도네요. 디스토션과 함께 한번 물려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네. 레스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얘는 이런 용도였군요. 맞습니다. 네. 해답을 찾았네요. 네, 해답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네 레드락스 단독 사운드입니다. 네. 끈하죠. 거기다가 문샷을
이게 좋네요. 아니 솔직히 네. 단독 사운드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그러네 문샷은 근데 솔직히 그 성향은 타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는 거고 근데 이, 그 여러분들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원래 쓰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냥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시고 그냥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끄잖아요. 그러면 레드락스만 쓰면 그냥 이건데 네. 문샷을 키는 순간 솔로 뉘앙스도 되게 다르거든요. 네. 이거 문샷 끄면은 이거랑 완전 달라요. 그렇습니다. 어떤 음역대가 특정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실제로 이 앰프를 그렇습니다. 크랭크업 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런 브레이크업 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저는 대부분의 그리고 락킹한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들이라면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죠입니다. 은총 씨 먼저 문샷 게르마늄 프리에 대한 한줄 평을 주신다면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이렇게 드릴게요. 이 친구는 만나야 좋은 친구입니다. 단독보다는 특히 글쎄요 그러니까 형님께서도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락 음악을 기반으로 하시되 그런 막 크랭크업 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셔서 자기 페달이랑 물려보세요. 물려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일단은 얘 진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다 제껴놓고 네. 시작을 했는데 오셔서 일단 다 제껴놓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정말 이게 뭐야? 하는 소리가 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상남자 프리. 일반적인 프리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제품인 거는 사실입니다. 상프리. 이 뭐랄까 굉장히 힘있고 마취적인 사운드 핏줄이 불끈불끈 솟아있고 울긋불긋 솟아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힘있는 멋있는 사운드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사족을 붙이자면은 단독적으로 사용을 한다기보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거 풀이네 하고 샀다가는 조금 크고 다치실 것 같고 이 다른 드라이브 페달과 반드시 물려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오늘 점수 잘 맞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램프스 이상한 짓을 역시 하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잘 만듭니다. 뭔가 다른 브랜드들이랑은 또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맞아요. 그 걷고 있는 길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타석으로 홈런을 날리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브랜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브랜드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